아, 이거 참 어디다가 상담하기도 좀 그렇고, 참 이게 가벼울 수도 있고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, 사실상 저한테 제일 친한 건 우리 가족분들, 우리 가족후 선배, 형님들, 그리고 동생분들에게 좀 조언을, 어떻게 보면 상담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인데, 아, 참, 네. 가족분들이니까 좀 제가 편하게 좀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여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, 근데 처음 뵀을 때는 그냥 밥 먹고 그냥 뭐차 한잔하고 헤어졌는데, 두 번째 이제 만나고 오는 길인데, 근데 좀두 번째 만난 좀 전부터 약간 답장이 좀 무거워지고 좀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해야 하나, 답장하는 속도가. 아, 그래서 이게 이미 마음은 싸합니다. 네, 이미 마음은 좀 싸한데, 야, 여러분들, 그래서 인생 경험이 좀더 있으신 우리 형님 가족분들이라든지, 아니면은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좀더 빠삭한 우리 동생 가족분들에게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. 아, 참 이게 일단 나왔던 얘기가, 일단은 영상을 보셨다고 했고, 그리고 나무 위키도 한번 다 봤다고 했고, 그리고 검색도 이것저것 좀 해봤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소송은 잘 마무리되셨냐도 좀 보러 봤었고, 그러면서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냐도 물어보셨었고, 그리고 유튜브 얘기하면서 유튜브에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게 좀 사고 일어나면 가족분들한테 피해가는 거 같은 거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,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하셨었는데, 무쌍 남자가 좋다고 하셨었고, 아, 그리고 좀 남자다운 좀 덩치가 있는 남자 좋아하신다고 하셨고, 그래서 이미 저도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. 약간 감각적으로. 그리고 마지막 인사할 때, 헤어질 때 앞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아, 그래서 이미 저도 마음으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,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적으로 여쭤보면서 이게 어떤, 일반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끝나더라? 라고 좀 여쭤보는 그런 거라고 좀, 아, 네, 좀 씁쓸한데, 그 마음에 좀, 지금 마음 상태가 11월 한 중순 정도에 창문 활짝 열어놓은 느낌? 약간 좀,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, 싱숭생숭이 맞는 것 같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, 네. 이미 마음으로 직감하고 있지만, 저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으신 우리 형님 가족분들이라든지, 인생 경험이,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 경험이 더 있는 우리 동생 가족분들에게 여쭤보는 그런, 네, 뭐 그런 거였습니다. 네, 그냥 팩트로 말해주시면.